팬톡이고 팬들이 직접 쓴 댓글로 보영 씨의 매력 좀 더 알아볼게요. 이 소녀는 커서 갓보영이 됩니다라는 댓글인데요. 저 이 말 너무 영광인데 너무 좋아요. 네. 웬일이야. 이거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보영 씨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어 웬일이야. 어머. 2006년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스러운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그녀. 16 학생의 앳된 모습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거 다 같은 날 찍은 거라고 해도 믿겠죠? 정말 똑같네요. 네? 예뻐졌네요. 다행이에요. 아니, 예전보다 예뻐져서 다행이에요. 데뷔 초 때와 현재랑 몸무게 차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활동할 때도 이렇게 통통했다가 좀 빠졌다가 통통했다 빠졌다가 계속 그래요. 제가 먹을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스트레스 그럼 푸실 때 먹는 걸로 거의 푸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작품에서도 순대곱창 먹는 게 있었는데 순대곱창 볶음을 못 먹는 음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해요. 어 진짜요? 네. 여성분들 중에서 순대곱창 좀 징그럽기도 하고 너무 맛있어요. 막창 이런 거 다 드시는 거예요? 네. 잘 먹어요. 좋아해요. 돼지 껍질 막 이런 거. 네. 쫀득쫀득하고 맛있지 않아요? 못 드세요, 돼지. 아, 여기 있어요. 아니, 저 먹어요. 껍데기 네. 좋아하세요? 그 콩가루 이렇게 찍어서. 콩가루입니다. 제가 잠시 본분을 잊고 있었네요. 큰일 나요. 제가 이렇게 되게 한쪽으로 잘 빠지는데 같이 빠지시면 곤란한데. 보영 씨에게 푹 빠졌습니다. 키스씨는 키스셨어요? 제가 처음 했어요. 10년차 배우인데 처음 해봤어요. 조정석 씨, 전생에 나라를, 아니 우주를 구하셨나 봅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떤 식으로요? 드라마의 키스씬을 봤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요. 계속 돌려보고 또 봤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키스씬에는 이런 각도를 많이 쓰시는구나. 각도를 연구하셨어요? 이렇게 겹친다던가, 그리고 카메라를 막 이렇게 돌리신다던가, 움직임, 무빙이 있는 막 이런 걸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갔어요. 저도 키스신보다 좀 더 농도 짙은 그 연기가 들어온다면 제가 딱 여기까지예요. 딱 여기까지예요? 네. 여기부터 어는 아직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그 제안은 반대입니다. 여자까지 홀리는 재주가 있어. 네, 언니라는 말도 많이 하고 네. 언니가 응원해요라는 말도 많아져서 너무 행복해요. 여자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인 줄 몰랐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노래 실력을 듣고 또 많은 여성분들이 또 홀렸다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있었어요. 노래를 듣고요? 그렇게 와 한수 잘했다. 무슨 노래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원곡은 이렇습니다. 아 노래도 정말 좋았어요. 아 좋죠? 떠난 날 우리 같이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듀엣을 해보네요 제가. 제가 그럼 낮에는 말게요. 낮에는 화음까지 해주시면 듀엣 하면 화음이죠? 듀엣 하면 해볼까요 그럼? 하나 둘 셋 떠난다. 고영 씨 고마워요.